정확히 아시네요. 일단 제가 똑같은 자료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겹치는 뭐 요약 정도는 드릴 건데, 일단 이순환은요. 이순환은 거의 기출 문제 풀이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순환을 들으셨던, 1순환을 들으셨던, 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본 내용은 이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 계신다는 게 암기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행정학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뭐고, 이슈들이 뭐고, 뭐 중요한 이론들이 뭐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다라는 전제.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 이제 2차 시험에, 2차 과목에 막 집중할 시간 별로 없지 않으신가요? 그죠? 문제는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2차까지 한 100일 정도 남아있는데, 행정학에 올인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시험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그 행정학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를 보셔도 상관없고, 어떤 자료도 상관없는데, 그냥 읽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출문제 이제, 제가 항상 기출문제 강조드리는데, 문제를 보시면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어느 영역, 그러니까 어느 교과서에 어느 영역만 공부해서 답을 쓸수 있는 문제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제일 먼저 볼 문제가, 강의 프린트라고 할수 있는데, 앞에는 기출문제를 해놓은 거고, 6페이지에 보시면요, 6페이지에. 아, 이 문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6페이지 말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맛이 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정부 3.0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기출문제로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할 건데, 10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에 행정고시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그 행정개혁 과 정, 그 비정부기구, NGO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그 2000년대 이제 90년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그 본격적인 민주화가 됐고, 그죠? 실질적인 의미의 민주화라는 거는 사실은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환경 변화고, 그래서 이제 NGO가 시민사회,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중요한 그 정책 과정상에서의 행위자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NGO가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뭐 80년대, 90년대에는 행정학 교과서에 NGO에 대한 얘기가 없었죠. 그러다 이제 90년대 이후에 행정학 교과서에 이제 NGO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2006년도에 기출문제 보시면 그 NGO를 물어봤는데, 자, 그냥 물어본 게 아니죠. 1번이 뭐냐면, 시장지향적 행정개혁이 지닐 수 있는 한계점을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NGO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면, NGO에 대한 그 파트만 읽으셔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NGO가 등장한 배경이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 행정학 이론이라든가 접근 방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NPM. 그죠? NPM. NPM의 주요 내용이라든가 한계와 관련해서 뉴 거버넌스가 등장을 하고요. NGO를 뉴 거버넌스랑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NPM의 한계랑 연결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뭘 물어보냐면, 행정개혁에 대한 얘기랑 또 같이 물어보죠. 그냥 NGO의 일반적인 역할, 한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행정개혁 과정. 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뭐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는요, 예비순환, 1순환은 보통은 이제 뭐 총론에서 강론 순서로 이렇게 학습을 쭉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학습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뭐 얼마나 쌓여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요, 실제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푸실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문제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크게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이랑 유형을 보시면 이제 문제 유형 중요하고요. 문제 유형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단순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론이랑 접근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례를 엮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론이랑 강론 이렇게 엮어서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를 집중적으로 읽어서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쭉 쓰시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건 뭐냐면은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총론 어느 파트에서 배운 내용이랑 강론 어느 파트의 내용을 어떻게 짬뽕해서 어떻게 잘, 매칭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잘 써갈 수 있을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일단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고요. 답안 작성을 하려고 하면, 자, 어떻게 구성을 해야겠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첫날이라 그래서 뭐 답안 작성 방법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어요.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때그때 말씀드릴 건데, 일단 문제가 요구한 대로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요구한 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보신 문제도요. 그 행정개혁 과정에서 NGO에 참여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 갖다 쓰나요? 행정학 교과서 보시면요. 박경호 선생님 책도 마찬가지고, 생정학 2.0도 마찬가지고, 유민봉 교수님 책도 마찬가지예요. NGO의 역할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는데, 행정개혁 과정에서의 NGO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은 없어요. 보셨나요? 그런 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하셔야 돼요? 행정개혁이 뭐고, 행정개혁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플러스, NGO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행정개혁 과정에서 NGO가 그럼 어떤 역할, 기존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을 토대로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적용해서 쓰시란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 어떻게 쓰시냐면 그냥 NGO가 정책 과정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냥 쭉 쓰세요. 행정개혁이랑 연결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이제 요구한 대로 썼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요구한 대로 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진도는요, 사실은 그 기존에 그 제가 1순환도, 뭐제 1순환 안 들으셨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 보편적으로 다 나가시는 뭐 행정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행정환경, 행정이념, 그 다음에 뭐 행정의 접근 방법 이런 식으로 쭉 나가긴 할 건데 그 영역에서 다루는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행정환경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않고 행정이념에 대한 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 행정 이념과 관련된 문제, 기출 문제지만 NPM도 알아야 되고 뭐 행정 개혁도 알아야 되고 뭐 접근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사실 진도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그 진도 일반적인 그 행정학 교과서에 그 진도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긴 할 건데 일반적인 내용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행정 이념에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설명은 일단 간략하게 아주 그뭐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었지요 정도만 할 거고요. 기출문제 풀이 중심으로 갈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 중심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많이 물어보고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습을 하시건 예습 복습할 시간이 과연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1차 준비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도별로 본인이 1순환, 예비순환 1순환에서 그 공부하셨던 교재를 가지고 쭉 따라가시면 돼요. 쭉 따라가시면 되고, 예. 따라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제 1순환 기준으로 하면 제가 중간에 2순환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외에 그 심화된 부분을 좀 건너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실제로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충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고, 그래서 뭐 교재는 본인이 보시던
자료를 보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건 그러니까 뭐겠어요? 영역별로 기출문제 해설. 기출문제 해설. 플러스, 교과서에는 없지만 기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제 논문이라든가, 논문도 제가 가급적이면 꼭 읽으셨으면 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건 풀텍스트로 드릴 거고, 아니면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드릴 거예요. 요약을 해서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자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진행과 자료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일순환 자료랑 사실은 뭐 제가 기출문제 해설과 관련해서 모범 답안 만들 때는 뭐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습을 하시던 예습을 하시던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거고, 전에 보셨던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일주일에 두번 보기로 했는데, 매일 볼까 생각이에요. 매일 볼, 뭐, 매일 참여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매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오늘 진도를 나간 부분에서 한 문제를 내일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50점짜리를 보진 않겠죠. 20점 내지는 30점짜리 문제를 해서 매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매일 볼 거고요. 시간이 허락하시면 오셔서 쓰시는 대로 제가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일단 시험을 6시부터 뭐 7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50점짜리 시험이 아니니까 한 6시 50분까지 시험을 보시고 매일, 그다음에 7시부터 수업을 그냥 진행하는 걸로. 뭐 보기 싫으시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그다음에 프린트 보시면 제가 일단 기출문제는 다 넣었고요. 입법고시랑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다 포함을 시켰는데, 행정고시 기출문제는 다 보셔야 될 거고, 입법고시 문제 중요하겠죠. 입법고시 문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출제 유형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선에서 서울대학교 석사, 박사 입학시험 문제랑 이제 논문 자격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참고용으로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같은 경우 보시면 최근에 대학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건데, 반드시 참고는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학 모의고사 문제가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죠. 실제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올해 인사조직 직렬도 그렇고 행정학 문제도 그렇고 뭐 거의 쟁점은 100% 적중했다고 볼수 있죠. 대학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래서 반드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학 모의고사 문제는 참고하시고요. 제가 가능한 선에서 뭐 간단하게라도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행정환경이랑 행정이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환경이랑 행정이념은요,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정이념 문제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출제가 되죠. 행정이념은 대단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뭐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도 뭐 나왔나요? 민주성 나왔죠, 민주성. 그죠? 민주주의. 그래서 행정이념은 뭐 단독으로도 출제가 가능한데, 행정이념이 중요한 건 단독으로도 출제 가능하지만 어떤 영역과 연결시켜서도 출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재무행정 파트에서, 그죠? 재무행정 파트에서 연결해서 출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인사행정에서도 행정이념을 묻는 문제들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자, 1페이지부터 보시면 뭐 뒤에서 다풀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정부 3.0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정부 3.0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하죠. 이제 탄핵되면 선거가, 여러분 헌법 공부하시죠? 180, 60일 내에 하게 돼 있나요? 탄핵 결정 나면 60일 이내에, 아니 선거를, 탄핵 결정 나면 60일 이내에 선거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내년에 2차 시험, 올해인가?
아니지, 내년이죠, 내년. 2017년도에 2차 시험 보실 때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다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3.0과 다른 뭐 정부 4.0을 만들든 뭘 만들든 뭐요? 새로운 정부의 비전이 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정책 비전,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정부 3.0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정부 3.0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 그 운영 전략은요, 뭘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정부가 당면한 행정 환경의 변화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반드시 아마 다음 정부가 그 성립이 되면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 가치랄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책임성, 뭐, 이런 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어요? 전 정부가 아주 깽판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3.0을 공부하시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내년 2차 대비로 보시려고 하면, 뭐, 정부가 이제 새로 바뀌게 되면, 정부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문제의식.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놓여있는 그 행정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그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가 뭐다. 자, 근데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정부가 처해 있는 행정 환경이랑 그다음에 뭐 2017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처해 있는 행정 환경이랑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죠. 그잖아요.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그대로 갈 거고요. 지식 정보화 사회 그대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저성장. 그죠? 경제 문제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행정 환경 변화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2011년도 세 번째 그 행정고시 그 일반 행정 문제 보시면 이제 행정 이념과 관련된 문제들은 출제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행정 이념과 행정 환경을 연결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어딜 보시냐면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 이건 제가 일순환 자료 때도 드렸기 때문에, 뭐, 일순환 들으신 분은 익숙하실 거고.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기출문제 제가 그쭉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이제 쭉볼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면요. 이제 정부 3.0도 전형적으로 뭘 물어본 거예요? 행정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정부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가 뭐다. 행정 이념이 뭐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량은 뭐다. 관료의 역량은 뭐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고 앞으로도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행정 가치 이념. 환경이랑 이념이랑 엮어서 물어보겠죠.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지금까지 흐름이 제일 중요한 흐름이 뭐였어요? NPM에서 강조되고 있는 행정 이념이 뭐냐? 그죠? 그다음에 이제 NPM의 문제가 요새는 더 중요하죠. NPM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시험에 안난게 포스트 NPM이죠. 나올 때가 됐죠. 왜? NPM의 성과랑 문제점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제 뉴 거버넌스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NPS, 신 공공 서비스론도 물어봤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포함하는 흐름이 200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2008년도 그 미국의 그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자,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포스트 NPM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자,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해 온 건데, NPM에서 강조한 행정 이념이 뭐냐? 그다음 포스트 NPM에서 강조한 행정 이념이 뭐냐? 연결해서 물어볼 거고요.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문을 준다라든가 하면서 출제가 이미 됐어요. 여전히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그 기억나시나요? 2015년 문제였나요? 그 사회복지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의 그 예산 결정의 변화를 설명하라는 문제 있었죠.
점층주의 이론이랑 그다음에 단절균형 모형이랑 그죠? 자, 그런 것도 보시면 뭘 아셔야 돼요? 그 행정 환경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사회복지 예산에 그죠?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적어도 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행정 환경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 환경의 변화가 재정, 예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죠? 이걸 아셔야 쓰실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대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뭐 있나요? 뭐 예산 파트에만 영향 미친 게 아니죠. 그 올해 출제됐던 문제 중에 뭐 있어요? 그 최근에 그 다양성 관리, 인사행정에서 다양성 관리도 이런 측면이랑 관련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행정 가치의 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변화. 자, 이것도 출제가 됐었고, 가장 출제가 많이 된 문제는 뭐예요? 행정 이념 간 갈등 문제죠. 뭐 가장 그 고전적인 건 뭐예요? 민주성과 능률성의 갈등.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의 갈등 이런 문제고, 실제 기출문제 보시면 뭐도 물어봤어요? 합법성과 민주성의 조화 갈등.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행정 이념 간의 갈등, 그다음에 조화 방안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개괄적으로 보시면 행정 환경이 크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행정 환경이 뭐 세계화, 민주화, 지식 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뭐 이렇게 들고 있죠. 뭐 이외에도 뭐 다른 거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고. 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행정 이념은 조금 보시는데, 5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그, 제가 거기 그 표시를 해놨는데, 그 유민봉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박경일 교수님 책이나 행정 이념을 조금 그, 다르게 구성해서 서술하고 계세요. 조금씩 다르게 구성해서 서술하고 계세요. 근데 유민봉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능률성, 효과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공익이랑 공공성을 별도로 서술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정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새 정정길 교수님 책을 보시는 분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자, 넓은 의미의 민주성이랑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그 능률성으로 구분을 해서 서술을 하고 계세요. 저는 뭐 이게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박교일 교수님도 조금 체계를 달리해서 보고 계시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요. 구분을 잘 해두셔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이 기출문제 보시면요. 이제 볼 건데, 공익을 물어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에 대해서 요새 출제, 상당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정률 교수님 분류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념 간의 갈등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이념 간의 갈등. 근데 이념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면요.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조화 방안을 물어봐요. 그러면 고전적으로 행정학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념은 뭐예요? 이념 간에는 본질적 가치랑 수단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죠. 본질적 가치가 있고 수단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갈등이 있을 때 조화를 할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건 뭐예요? 본질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민주성이라고 보고 이제 수단적 가치를 민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치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능률성. 그다음에 혹은 뭐 효율성, 그다음에 효과성, 뭐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을 넓은 의미의 능률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민주성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행정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국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능률성이 민주성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조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제가 정종일 교수님 분류가 좋다라고 하는 게 민주성이랑 크게 넓은 의미의 능률성으로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특히 이제 얘도 마찬가지고 이 민주성도 마찬가지인데 얘네 둘은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공공성과 효율성을 물어보는데 이때 공공성을 자의적으로 정의하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성도 마찬가지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건데. 자, 그래서 일단 행정 이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념과 관련된 문제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저기를 볼게요. 그 15페이지 가보세요. 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문제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 기출문제 해설을 할때 최근 2010년 이후의 문제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세요. 근데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2010년 이후의 문제를 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제 유형과 관련된 거고요. 그 행정학에서 주요한 쟁점을 보시려고 하면 90년대 후반 문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올해 그 행정고시에서 나왔던 관료제와 민주주의 그 문제 몇 년도에 출제됐던 거죠? 98년인가에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출제가 돼요. 그 15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 요새 사실은 뭐 공익 별로 한동안 강조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조금 다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공익도 그렇고 공공성도 그렇고. 그래서 2003년도 문제 보시면요. 출제 유형도 뭐 최근의 유형이랑 상당히 유사한데. 거기 보시면요. 그 공익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공익의 기능을 설명해라. 이건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죠? 그다음에 공익과 사익의 관계를 논해라. 과정설의 입장에서 다양한 개별 이익 가운데서 공익이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해라.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정부의 중재가 실패해서 중재안이 수용되지 못할 때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개인주의에 입각한 오늘날 민주정부에서 정당가를 논평하시오. 저 50, 무려 50점짜리 문제죠. 제 생각에 뭐 다시 50점짜리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진 않을 텐데 쪼개가지고 20점이나 30점짜리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서 주로 공익 공부할 때 뭐만 하나요? 주로. 뭐는 하시나요? 과정설, 실체설은 기억나시죠? 그죠? 과정설과 실체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공익이 뭐 전체 이익이다. 사회 전체 이익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고, 과정설에서 볼때 공익을 어떻게 보고, 실체설 입장에서 볼때 어떻게 본다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구분하는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과정설에서 봤을 때 관료나 정부의 역할이 다를 것이고요. 실체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나 관료의 역할이 다를 것이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 대학모의고사 문제 보시면요. 앞에 어디지? 2D인가? 얘에서 물어봤는데 그 행정 이론별로 공익을 어떻게 보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있어요. 3페이지 잠깐 보시면 연대모의고사네. 연대모의고사 문제 중요하니까 잠깐 보시면요.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있죠. 그 2016년도 연대모의고사 문제 보시면 자, 신행정학,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와 같은 이론적 접근의 변화를 거치며 행정이론이 발전해 왔는데 자, 2번이 중요하겠죠. 각 이론이 제시하는 공익의 관점을 비교해서 설명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똑같이 안 내고 어떻게 낼수 있어요? 신공공관리론이랑 그죠? 뉴 거버넌스 이론 혹은 뭐 신공공서비스 이론에서 그 비교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이미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물어볼 수 있어요?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뭐예요? 전통행정 패러다임이랑 그다음에 NPM. 얘네 둘 간의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 그죠?
아니면 뭐 여기다 뉴 거버넌스를 넣을 수도 있겠고, 뭐 누구를, 뭐 어떤 이론을 넣을 수도 있지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연대 모의고사처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신 것처럼 과정설이랑 실체설만 정리하시면 안 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행정학은 공익을 실체설 관점에서 보겠죠. 그냥 겠어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누가 다요? 정부가 다 하잖아요. 그죠?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하죠. 자, 정책 목표 설정부터 정책 결정 집행에 대부분 다 누가요? 정부가 독점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공익이 뭐다? 누가 정의하겠어요? 정부나 관료가 정의하겠죠. 약간 실체설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NPM은 어때요? 그런 거 있어요? 아니죠. NPM은 뭐예요? 뭐를 강조하나요? 어떻게 보면 사익? 그러니까 고객의 이익을 상당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NPM에서 바라볼 때 공익이라는 건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과정설에 좀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뉴 거버넌스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5페이지 일단 보시면요. 그래서 공익의 정의. 제가 구구절절 써놨는데 이런 내용 다 암기하실 수도 없고 다 쓰실 수도 없어요. 그 참고하시고, 밑줄 친거 위주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건 뭐냐면, 일단 공익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요. 서론이든 아니면 그 서론 본론 처음이든 간에 반드시 뭐는 정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뭐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익은 뭐다라는 개괄적인 개념 정의는 반드시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공익은 뭐다? 사회 전체적 이익 혹은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이라고 정의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단히 공익이라는 건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죠. 사회 전체 이익,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익을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하는 거와 관련해서 실체설과 과정설이 이제 대립한다?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실체설과 과정설은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체설 보시면 공익은 사익 및 특수익을 초월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 전체의 공동선이나 국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자, 그게 뭔지는 이제 조금 다 달라요. 학자마다 다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뭐 자연법이다, 형평성이다. 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실체하는 사익과 다른 객관적으로 실체하는 공익이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다? 공익과 사익은 다르다. 별개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익보다 반드시 뭐가 우선해야 돼요? 공익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과정설은요. 자, 별도의 사익과 구분되는 별도의 공익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이 별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은 뭐예요? 사익의 총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익의 총합이다. 실체설이랑 비교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사익의 극대화가 곧 공익의 극대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할 혹은 정부의 역할은 자,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익을 조정하고 타협해서 자,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자,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자,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공익의 기능. 이건 뭐 암기해야 되나? 자, 근데 공익의 기능, 일단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한 번은 정리해 두세요. 자, 뭐한네 가지 정도로 그 주요 교과서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익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하겠죠. 정부 개입의 정당성의 근거죠. 정부가 대부분 정책 만들 때 혹은 규제할 때 대부분 다뭘 얘기를 해요? 공익을 위해서 하죠. 공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 세 번째도 자, 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자, 행정 활동, 정부 활동이 과연 이게 정당한 거였냐?
사후평가 기준이 되고요.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소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회적 형평성을 공익 중에 하나라고 보면요. 정부가 어떤 경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소수자 보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그래서 왜, 뭐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죠? 그런 그 개입을 하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소수자 보호에 그 중요한 근거가 된다. 뭐한네 가지 정도 간략하게 써주시면 돼요. 간략하게. 자, 그다음에 자,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중요한 거는요. 2번이에요. 2번. 공익과 사익의 관계.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실체설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랑 과정설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죠. 중요한 건 뭘까요? 실체설 입장에서는요, 공익과 사익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요, 아까 그 실체설 그 설명을 그 그대로 이제 적용하시면 될 텐데, 자, 실체설 입장에서 볼때 공익은요, 사익의 집합 이상이죠. 그래서, 자, 공익과 사익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를 하고요.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핵심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왜 현대사회에서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은 사익보다 항상 우선시되는 공익의 실체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요. 실체설이 대답을 해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뭐가 공익이냐 과연 했을 때뭐 실체가 있다. 사익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익과 차별화되는 그 공익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이 답을 해주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실체설의 한계죠. 자, 그다음에 과정설 입장에서 보시면요, 이제 현대적인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정설이 상당히 뭐 우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익의 극대화가 곧 공익의 극대화다. 그래서 이제 절차적 민주성에 의해서 다수의 이해관계 집단, 다수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공익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공익과 사익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과연 뭐 실체설을 택하든 과정설을 택하든 간에 공익과 사익이 과연 별개라고 볼수 있느냐?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사익도 이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공익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공익이 상당히 사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런 이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공익과 사익의 상대성에 대한 논점을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돼요. 자,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익 추구자들이 개개인이 다 사익을 추구하는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기적인 사익이 공익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렇죠. 이거를 아담 스미스 시장주의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16페이지 두 번째 짝대기 보시면요. 이게 협력 이론가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협력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올해 2016년도 입법고시 문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입법고시에서 올해 입법고시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협업을 물어봤잖아요, 협업. 협업을 물어보면서 자원의존 이론 관점에서 그다음에 협력 이론 그다음 또 뭐죠? 뭐이 관점에서 협업을 재정의하라는 문제 기억 안 나세요? 그런 문제 있었던 건 아시죠? 거기서 이 협력 이론이 뭔가. 협력 이론이 뭔가. 자, 여기 보시면 이 협력 이론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협력, 코퍼레이션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협력 이론이에요. 별거 아니죠? 협업을 왜 하겠어요? 협업이 일종의 코퍼레이션이죠. 아, 거버넌스로 설명하라고 그랬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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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저보다 더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고시에서 협업을 물어보면서 자원의존 이론으로 협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협력 이론으로 설명하고, 뉴 거버넌스 이론을 가지고 그 개념 정의를 다시 해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가서 확인, 제가 나중에 어차피
보실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그때 이 협력 이론이 뭐냐면, 협력 이론이 뭔가 되게 낯설으셨을 텐데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 인간의 그 협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봤을 때그 17페이지 보세요. 자, 협력이요. 이기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력이. 자, 거기 보시면, 자, 죄수의 딜레마 게임 아실 거예요. 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1회로 끝나지 않고 이게 반복 게임이 되면요.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일회성이면 어떻게요? 자기 극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 게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복 게임이 되면 협력을 한게 훨씬 자기에게도 이익이라는 걸 사람들이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공익과 상반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익을 추구하는 결과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협력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공익을 지향하는 이타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실체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공익과 사익이 반드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그다음에 그 공익의 이기적 속성 보시면, 자, 근데 행정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이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요,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익이 과연 공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자, 뭐, 공공선택론자들이 하는 얘기를, 자, 적용을 하면, 뷰캐넌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이기적인 행위자라고 가정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투표행위를 할 때, 그죠? 정치적인 행위할 때는 갑자기 이타적인 행위자로 변신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짝대기가 중요하죠. 공익의 본질에 대한 오해. 공익이라고 표방된 것이 실제로는 이기적 이익이거나 심지어 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 많다라는 거죠. 뭐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자, 관료도 일종의 이익 집단이고요. 그죠? 대통령도 이해 관계자죠. 그죠?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부 정책이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어떤 거예요? 집단적 사익 추구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실제로는 공동체의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쟁점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 같은 경우도요, 의약분업 할 때, 정부가 의약분업 정책 추진한다, 혹은 뭐, 의사협회, 약사협회가 의약분업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할 때에, 논리를 보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공익 얘기를 하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어때요, 사실은?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을 포장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공익과 사익의 관계를 만약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뭐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실체설 관점이랑 과정설 관점에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공익과 사익이라는 게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 쟁점을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익이 형성되는 방식은 주로 이제 과정설에서 입장이죠. 왜? 실체설은 공익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공익이 형성되는 방식을 과정설 입장에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공익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이해관계 집단의 이해관계가 자, 조정되는 과정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밑줄 보시면 자, 과정설은 다양한 사익이 조정되는 정책 과정에서 공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책 과정을 중시하고요. 정책 과정에서 뭘 강조하겠어요? 정책 과정이 민주적이어야죠. 그래서 적법 절차라든가 절차적 민주성을 강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좀 써줘야 되나 싶은데, 자, 슈버트가 대표적인 이제 과정론자인데요. 자, 공익이 이제 구체적으로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가지고 크게, 자, 뭐,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간접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익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세요? 간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뭐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공익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상론, 자연법과 양심에 따른 정책 결정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관료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관료. 자,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자, 어떤 전문성과 관료의 전문성과 관료로서의 윤리,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공익을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현실론 보시면 뭐 다원주의적 구조가 공익을 보장할 수 있고 대통령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 행정관료의 적극적인 역할 뭐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뭐 읽어보시면 다 아신 얘기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이걸 해야 되나?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 공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을 해라라고 하면 과정설 입장에서 설명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체설론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과정설에서는 공익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보느냐?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요,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입법이라든가 정책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되겠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 누가 참여를 해요? 대통령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료도 영향력을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론. 자,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을 하면, 자, 다원주의적인 구조로 공익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인 구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강한 이해관계 집단이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다원주의적인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통령에 의해 공익이 결정되어야 된다. 자, 대통령이, 뭐, 모든 민주주의 국가 그런 거 아니,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죠? 지금까지는 아니었고, 대통령이 공익 수호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있다. 자,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공익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간략하게 써주세요, 간략하게. 자, 그 다음에, 자, 로마자 4번도 중요하겠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과연, 이제 공익과 관련해서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 공익의 형성과, 자, 조정, 자, 정부가 어떤 경우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 다음에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지. 이거 뭐, 정착도 하셨고 하니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하겠어요? 어떤 경우에 개입을 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정책 유형이 뭔가요? 규제가 바로 뭐예요? 규제가 정부의 개입이죠. 자, 규제가 정당화되는 이론적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규제가, 정부의 개입, 정부의 규제가 정당화되는 이론적 근거가 바로 뭐예요?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 시장 실패잖아요. 시장 실패 내용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시장 실패 내용 중에 외부 효과 있고요. 그죠? 외부 효과 있고, 공공재 있고, 또뭐 있나요? 독과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정 경제. 그러면, 자, 공익. 자, 정부가 어떤 경우에 개입하는 게 정당화될까?
어떤 경우에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을 하는 게 정당화될까? 자, 외부 효과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요?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게 환경 오염이잖아요. 환경 오염. 자,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결과 의도하진 않았지만 누구에게 피해를 줄수 있어요? 인근 지역 주민이라든가 환경 오염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익, 그러니까 뭐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거의 첫 번째 보시면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공익의 기능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자, 공익의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뭐였나요? 소수자 보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자, 뭐. 이제 중요성이 떨어졌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정사회론 얘기를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동반성장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 SSM이나 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익 집단들 간의 불균형적 구조가 심해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의 구조가 불균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자, 셋째 보시면요. 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뭐 불법적인 활동, 사회 기본 질서를 무시한 사익 결정에 대해 개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넷째. 자, 사익 간의 경쟁의 틀이나 게임의 규칙. 자,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전형적으로 뭐겠어요? 뭐, 공정거래를 위해서 개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소수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 아,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국가죠. 그래서 이게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거나, 자, 이익 침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 교육세 징수라든가 공유주의 비극. 그다음 또 뭐예요? 개인은 좋아서 하지만 담배 피우거나 마약하거나 어때요? 담배를 피우고 흡연, 마약하는 경우는 본인이 좋아서 한다고 해도 본인의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뭐 이런 것들 있다. 자, 그러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정부가 공익을 이유로 해서 자,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많죠.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론적인 논거로 제시를 해 주시면 돼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개입의 그 이론적인 근거, 시장 실패 같은 경우를 쓰셔도 될 거고. 그런데 이제 헌법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규제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자, 뭐 헌법 37조 2항인가요?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자,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개입에 그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부 개입으로 피해를 본 사익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정부 개입의 정당성 및 적정성 여부가 국민 혹은 그 의회,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확인될 수 있어야 된다. 자, 뭐 이런 점들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논점이 많은데 요새 하도 그 정부 그 공공성이라든가 그 2016년도 대학모의고사 문제 보시면 공직자의 인성 문제, 뭐 윤리성 문제, 책임성 문제 이런 문제가 강조되니까 공익이라든가 공공성 이런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내년에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도 출제된 지 오래되긴 했는데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익 정리 잘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 이상 정리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쟁점이 이제 공공성인데,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는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2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22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